사파사파. 아, 다리야. 내려가지고. 오늘은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엽떡하고 쟁반짜장 섞어먹는 거 1인분 버전이라고 해서 짜장볶이랑 자이언트 떡볶이랑 섞어먹는 거를 보고 아, 저 너무 맛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오늘 한번 해먹으려고 사왔는데 또 그냥 먹기만 하려니까 또 혼자 외롭고 해서 영상을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시유에서 사온 게 맛있는 우유 GT고 내일 아침에 시리얼 넣어서 먹을 거고 자이언트 떡볶이, 매콤 순살 치킨 빅밥밥, 뿌려뿌려 치즈 파티 이렇게 사왔는데 이건 이제 마지막에 밥을 부셔 먹을 거고 얘는 이제 전부 다 저희 클랜런들한테 기프티콘을 받아서 정말 너무 감사해도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열어서 스파게티 하나 쓱 이렇게 오늘 요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뜨거운 물을 받으러 복도를 가야 돼요. 이 순간이 가장 외로운 게곧 있으면 더 외로워지겠지. 짱구 잠옷에 뭐가 묻는 게 진짜 싫어서 Q1에서 받은 앞치마를 항상 입고 요리를 하고 입고 밥을 먹어요. 짱구 잠옷 입고 있을 때는 아니면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상의 탈의를. 나는 그래도 남자 혼자 사는 애 주방 이 정도면은 깨끗하다 생각해. 뜨거운 물을 받아와서 물이 금방 끓을 거니까 실리카겔 먹지 마세요. 이거 약간 다들 이렇게 하지 않나? 젓가락으로 이거 소스 짜는 거? 이러려고 물을 넉넉하게 떠왔으니까. 아, 좋은 전자레인지. 지생한텐 전자레인지가 제일 중요해. 물론 나한텐 컴퓨터가 더 중요하지만 일단 이걸 떡을 좀 돌리다가 한번 섞어줘야겠는데. 일단 1분. 아, 심심하다. 1분이 다 돌아갔으니까 떡을 한번 뒤집어주고 잘 소스랑 떡이 전부 다물 안에 잠기게 잘 넣어주고 다시 한번더 1분 맞춰서 1분 돌려놓고 왜 이렇게 안 끊어있던 인덕션 꺼져 있었네. 사실 영상이 재밌으려면 내가 여기서 바로 짜파게티 면이랑 다 넣어버리고 아 저는 국물이식 자작하게 먹는 타입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실 원래 여기 방 이사하는 영상이랑 그 이사하기 전 집을 소개하는 영상을 먼저 찍어놨는데 그걸 편집을 안 해서 이게 더 빨리 올라갈 줄은 내가 또 생각을 못했네. 나는 왜 그럴까? 항상 2%가 좀 부족하단 말이지. 면이 좀덜 익었을 때 물을 싹싹 아 뜨거워! 여기다가 잣떡 붓고 스프 붓고 기름 붓고
치즈 녹을 정도만 열을 좀 주고. 나 뭔가 되게 외로워 보일 것 같아. 아, 나의 부족함을 항상 깨닫는다, 나는. 아니, 이 맛에 집에서 먹는 건데. 아, 제발 반수가 터지지 말고 내려와라. 아, 진짜 너무 좋지 않냐? 아, 진짜 이거는 최고다, 진짜. 아, 뭐 외로워 보이고 이런 게다 상관이 없어. 진짜 개 행복해. 나 하나도 안 맵고 사천짜장? 교동짬뽕 매운 짜장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냥 평범한 사천짜장 정도? 고춧가루 좀 뿌린 짜장 정도 맛에 면도 쫄깃하고 닭도 쫄깃하고 아, 계란 중요하지. 먹방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안 넘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ASMR식 먹방 하시는 분들 빼고는 어떤 식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다 나처럼 얌전하게 먹고 끝나나? 아니면 그래서 먹방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많이 하나? 막나 이상한 거 봐가지고 막 식초 뿌리고 막 그런 거.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지금. 아직도 김 올라오고, 아. 면의 윤기가. 아, 이게 고프로에 담길까 모르겠다, 진짜로. 나또 정수리 방송하는 거야? 아, 살짝 터져서 이 반숙이 나온 것도 좋은데 이 반숙이 묻은 딱한 젓가락 딱 들어서 아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다 해서 우유 안 샀으면 5,000원도 안 나온 건데.
바까지 한 6,000원? 근데 너무 좋다. 물을 아껴 마셔야 돼. 또 정수기까지 나가야 되거든. 아, 뜨거.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앞으로 먹방은 실시간 스트리밍 해야 될것 같아. 받아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 근데 진짜 맛있어. 영상으로 보니까 좀 젓가락질이 거슬리네. 그리고 치킨은 옆에 잠깐 놔두고 이 노란색 밥을 이 소스랑 같이 먹는 거. 아, 숟가락 가져야겠다. 이 노란색 밥이 강황밥이라 해서 카레 맛이 나잖아요. 좀 짜장 카레라고 하면 좀 마른 개밥 같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되게 진짜 고급진 맛이다. 자취생한테는 5,000원도 안 소박하긴 한데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진짜. 아, 너무 맛있다. 내가 볼 때 이 영상 보면은 한 명은 이거 해먹어. 진짜. 재료 사들고 오면 해줄 텐데 내가 워낙 아싸라. 학교에서 우리 집에 밥 먹으러 놀러 올 만한 친구가 없어. 이번 학기에 팀플이랑 동아리 한번 나간 거 빼고 동년배랑 말을 안 해본 것 같은데. 갑자기 혼자 때문에. 괜찮아? 괜찮을걸? 마지막에 또 치킨도 먹어줘.
아, 맥주 한캔 꺼내 먹을 걸. 난 너무 배부른가? 지금 밥, 떡, 라면. 미친 거 같긴 하다. 다 먹어갈수록 걱정되는 게 마무리 어떻게 하지? 짠, 다 먹었습니다. 안녕, 이럴 수 없는데. 아,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긴 하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먹방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영상을 끝내지? 잘 먹었습니다 하나? 나 한 입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요구르트를 먹으면 생각나지 않을까? 끝.